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역 곳곳으로 밤사이 3에서 최고 8cm의 눈이 쌓이겠으며 수도권은 내일 오전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8,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역구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줄여 컷오프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아산갑 이명수 의원은 기준이 제대로 정립된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이해식, 이소영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포함한 단수공천 지역 10곳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송파갑을 요청했지만 임 실장은 거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정혜성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새 대표팀 감독 선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부터 정식 사령탑 체제로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